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바로 치과 간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90일간의 면책 기간 다들 아신가요? 보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 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 가입하는 분들 대부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있어요. 치아 상태가 안 좋고 통증이 있는데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나중에 치과 가서 보험금 청구한 다음에 해지나 유지. 그거는 물론 계약자의 몫이겠죠. 자, 두 번째는 내가 홈쇼핑이나 혹은 지인의 권유로 아니면 SNS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막연히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던가 안 받던가. 그래서 뭐 보험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보험망이 치아 보험 가입한 다음에 90일 동안 안 보험처럼요, 9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험망이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90일간의 면책 기간이란 뭐냐면 가입 이후에 가입이라고 하면 내가 통장이나 카드 초회 보험료가 빠져간 난 순간부터 일단은 가입일로 저희 보험사가 취급을 하는데요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은 무조건 병원에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빨이 냄새나고 시리고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90일 내에 병원에 가서 진단이나 의심소견 아니면 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았으면 나중에 90일 이후에 치료를 받아서 임플란트나 크라운 대표적으로 많은 치료를 했다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90일 이후에 병원에 가셔서 일단 검진이나 치료나 하신 다음에 보철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뭐 브릿지 틀리 아니면 보존치료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이런 부분들을 하셔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철치료는 흔히 2년 미만 시에는 50%,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고요. 보존치료죠. 치아를 말 그대로 보존하는 치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시에 치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의 내용과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보험망이 고지상이 사 돼서는 제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꼼꼼히 보신 다음에 숙지하시고 이제 알맞은 보험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90일간의 면책기간은 절대 90일 동안 병원에 가시면 안 되고 피지 못한 사정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